안녕하십니까, 박서진입니다. 메로바바 달라 달로. 죄송합니다. 이번 주도 기타 강좌 영상입니다. 사랏 기타리 오르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자 아이들 라는 노래를 강좌해달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번 영상에 창모의 아이야라는 곡을 했어요. 근데 정말 기타 비중이 적어서 정말 빨리 끝났죠. 이 노래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기타 비중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타가 좀 들어가는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노래인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Let's go! 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두 가지 정도를 알려드릴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먼저 쳐보면 이런 느낌으로 칠 겁니다. 근데 치기 전에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깨포. 깨포가 필요한데요. 깨포 어디다 꽂아줄 거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꽂아줄 거예요. 세 번째 꽂아주시고요. 그래서 이 노래 이런 느낌을 칠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치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비말7 잡아주시고 치실 건데 5, 4, 3, 2번 줄을 칠 거예요. 5, 4, 3이는 전체라고 칭할 거고요. 4, 3, 2번 줄, 5번 줄 제외한 4, 3, 2번 줄은 나머지 줄, 그리고 5번 줄만 치는 건 베이스. 그래서 전체, 베이스, 나머지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칠 거냐면 전체, 나머지, 퍼커시브. 그러면 줄번호는 5, 4, 3, 2, 4, 3, 2, 퍼커시브. 그 다음에 F#-7 잡아주시고 전체,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주시고 G죠? 얘도 전체 6432 432. 그 다음에 D코드 432. 얘는 전체. 얘 1번 줄 안 쳐줬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해보면은 그래서 줄번호는 5432 432 퍼커시브 6432. 그죠? 그 다음에 6432 432 퍼커시브 432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첫 바퀴는 이렇게 치시면 되고 다음 두 번째 바퀴 때부터는 마지막 D 코드가 A 코드로 바뀌어요. 어떻게 치자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쵸?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바퀴 때는 다시 처음에 쳤던 거 똑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다음의 코드는 E 마이너 둘 셋 넷 F#7 까지 쳐주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쳐볼게요. 셋 넷 그죠? A, E 마이너, F 마이너. 그다음에 E 마이너 둘 셋 넷 이렇게 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인트로가 끝나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베이스만 좀 둥둥 거려서 여기도 약간 기타를 좀 넣기가 좀 애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감히 버렸고요. 이 부분은 안 칩니다.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보이잖아. 이러면서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 부분부터 다시 또 칠 건데요. 그 부분도 첫 번째 쳤던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딴딴딴딴딴 이거 딴딴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코드 안 바뀌어요. 이렇게 그쵸? 다시 반복해서 딴딴딴. 그 다음에 E마이너 둘 셋 넷 하고 아까는 F7을 쳤는데 이번에는 안 칩니다. 이렇게 총 두 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만 잘 해놓으시면 두 번째 건 거저죠. 그냥 A코드 칠 때 A코드 안 치면 되고 맨 마지막에 F#7 치는 거 그거 안 치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연주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루시루스. 죽을 듯이